가수 윤형주, 42억 원 횡령,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, 혐의를 부인하다. 세시봉으로 유명한 가수 윤형주 씨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2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. 서울 수서경찰서는 윤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,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.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에 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 또 회사 돈으로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. 경찰은 윤 씨가 빌라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쓴 횡령액과 지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매임액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.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관계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. 윤 씨는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해 경기도 안성에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100억 원대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1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 윤 씨는 경찰 수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회사 돈을 썼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.